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제가 좋은 종목 고르는 기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꼭 수익률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A 스마트폰 회사, G 검색 포털 회사, 그리고 N 미디어 스트리밍 회사 다 너무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몇 년째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잘 올랐고, 그런데 이 주식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돈을 번 건 아닐 겁니다. 저도 이 주식들을 단기로 매매를 하다가 몇 번이나 손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종목 고르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매매 전략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무리 그 좋은 벤츠 자동차라고 해도 1억짜리 자동차를 10억 주고 산다면 그건 손해를 보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도 잘 사고 파는 것도 잘 팔아야 되는데, 저는 딱 다섯 가지 매매 전략만 잘 지키니까 확실히 수익률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제 전략이라고 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여러분만의 매매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 전략입니다. 마치 로봇이 된 것처럼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입니다. 주가가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저점, 그러니까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사고, 주가가 올라도 사고, 하루 이틀 주가 변화에 너무 크게 개의치 않는 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020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에 큰 하락이 왔던 거 혹시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거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고점에 올 때까지 지금이 딱 베스트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맨날 뉴스에서는 100년 전의 대공황이 이번에 다시 재현이 된다, 아직 진짜 바닥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제 머릿속에는 사야 된다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 두 앙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런 감정과는 별개로 저는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제가 평소 찜해뒀던 N반도체 회사의 주식을 총 7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도저히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지 혹은 더 떨어질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런 타이밍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사 모으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한 번에 다 넣자니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너무 멘탈이 붕괴가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자니 만약에 주가가 이대로 그냥 올라버리면 이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일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찜해놨던 이 N반도체 회사의 비즈니스가 무너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코로나 이전만큼은 주가가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자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N반도체 회사 주식이 금세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그때 바닥을 잡으려고 계속 타이밍을 재고 계시던 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 N반도체 회사 주식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시장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한다는 걸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로봇처럼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싼 값에 이 N반도체 회사 주식을 주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로봇 전략은 시장 하락이 왔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대부분 무서워서 못 들어갈 때 조금씩 나눠서 사는 건데 뭐 괜찮아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용감해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청개구리 전략입니다. 청개구리가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할 때 주식을 팔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욕하거나 무관심할 때 주식을 사는 전략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 7월에 제가 올렸던 T전기차 기업 소개하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리고 조금 놀랐던 게 T전기차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주가는 거품이다, 이 회사가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주가는 다시 떨어질 거다. 저도 사실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정말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올랐나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7월이었는데 3월부터 주가가 정말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댓글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니까 오히려 아직 고점이 아닌가 보다 이런 힌트를 얻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칭찬 일색일 때는 오히려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댓글에 조금 상처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T전기차 기업 주식은 더 매수를 하는 그런 청개구리 전략을 썼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도 주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T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 너무 좋은 반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T 전기차 기업 주식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확신 가득 찬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간혹 좀 비판하는 안 좋은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댓글은 거의 절반이 욕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원래 미국 주식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시던 분들인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전기차 기업 주식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아 이렇게 너도 나도 사려고 할 때는 위험 시는데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청개구리가 또 고개를 들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T 전기차 기업의 주식을 나눠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하락이 찾아왔고 다음 상승장이 이어지기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횡보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청개구리 전략을 위한 힌트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들도 너무 좋은 얘기만 올라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뉴스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부모님이나 회사 동료, 친구 이런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도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일부러라도 제가 좀 관심 가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의 장점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좋은 반응을 보이는가 혹은 귀를 후비면서 관심을 없어하는가 혹은 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들 의견에 같이 휩쓸리기보다는 때로는 청개구리 같은 심보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세 가지 전략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